네, 안녕하십니까? 공양국부 K-뉴딜 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준호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양국부위원회와 K-뉴딜 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준비된 것을 읽고 필요한 것은 백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양국부위원회와 K-뉴딜 위원회가 통합을 하면서 제1차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통합 이유는 현재 당면한 코로나 극복과 미래 대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내 역량을 총집결하게 됐습니다. 당대표를 상임위원장으로 또 원내대표를 집행위원장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신설해서 이번 지역균형에 특히 역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서 이낙연 위원장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가 코로나 방역, 경제 대응, 코로나 이후 미래 대비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 바이오 헬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이 위기의 강을 건너자, 강을 건너서 만날 새로운 땅에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도록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마음을 잡는 뉴딜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감과 병행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개월간 치료제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치료제 보유국이 어디가 되는가에 따라 그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가 서로 공유하며 본부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를 이끌어 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정혜 총괄 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역대 가장 매머드급의 조직 규모며 운영 기조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답구, 국민을 감동시킬 지성감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한정 국난극복 본부장과 이광재 K-뉴딜 본부장은 본부별 활동성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따뜻한 방역과 경제, 내 삶과 지역이 바뀌는 뉴딜, 한반도 미래 산업을 만들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표 공동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중 K-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충분치 않다면서 민간의 금융자원 투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본부별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돌봄, 안전망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대책과 미래 전환을 위한 뉴딜 과제에 대해 각 본부별로 주 1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